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준 팀장님, 자 제약 바이오 관련 국제 학회들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음 달 뭐 유럽 종양학회를 비롯한 이제 제약 바이오주 행사가 좀 많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세계 폐암학회가 9일 싱가포르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폐암과 기타 흉부, 악성, 종양에 특화된 세계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입니다. 매년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전문가 들이 참석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업종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볼 만한 행사다라고 판단하고요. 국내에서는 폐암 치료제 연구 성과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유한양행과 한미약품 등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개발 중인 폐암 신약 후보 물질이나 치료제의 주요 연구 초록을 포스터 형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온다면 해당 주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대학 바이오주가 최근에 반등하다가 다시 눌리면서 좀 가격적인 부담을 많이 덜었습니다. 특히 PER 밴드 하단 구간까지 진입을 한 모습인데 제약바이오주의 그 10년 평균 PER을 보면 40배에서 200배 정도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근데 현재 제약바이오주의 평균 PER이 50배 정도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10년간의 PER 밴드 하단까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주가도 하방 경직성을 갖고 더 이상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방 경직성이 있다는 것은 또 호재가 나왔을 때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도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이제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시장이 고성장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신약 개발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듭니다. 성공할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AI 기술을 도입하면서 신약 개발 비용도 많이 줄이고 특히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용과 시간을 많이 줄여서 많은 신약들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것이고 이전보다는 제약 바이오 주에 조금 더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AI와 이제 신약의 결합 이어지면서 이제 제약바이오주의 밸류에이션을 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한미약품인데요. 한미약품의 파트너사죠. 스펙트럼이 이번 행사에서 폐암 신약 후보물질 포지오티닙의 임상 이상 중에 이제 두 개의 코호트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결과가 좀 나오게 된다면 한미약품 주가에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도 기대가 됩니다. 7월 말에 한미약품의 비만 치료제에 국내 임상 3상 임상허가 승인 신청 제출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당뇨병 치료제 적응증을 또 비만으로 변경하는 방식의 치료제 개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국 법인인 북경한미의 매출이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경한미의 연매출 5천억 달성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최대 실적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모회사인 한미약품의 실적도 좀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이제 뭐 신약에 대한 개발 기대감도 있고 기본적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주가적인 위치도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나가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를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도 지지받고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요. 장기 이평선도 현재 맞닿아 있는 구간입니다. 현재가 28만 원 전후로 좀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31만 원 설정해 보겠습니다. 20일 이평선이 좀 걸리는 가격이고 역시 한미약품 좀 대형주기 때문에 움직임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죠. 상대적으로 너무 길게 보기보다는 연말 이내까지 목표가를 잡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26만 5천 원 주요 지지선이 이탈되는 가격으로 또 웬만해서는 이탈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26만 5천 원을 손절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제학회와 관련해서 제약 바이오주들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 종목으로 한미약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미약품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네요.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비만 치료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세 가지 모멘텀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31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자 챗GPT가 불을 쏘아 올리면서 지금 AI 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AI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초거대 AI를 지금 뭐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난 8월에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하이퍼크로벌 X를 공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베타 버전을 이제 공개 중인데요. 뭐 일단 사용하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어 내용 측면에서 보면 오픈 AI보다는 좀 더 잘 돼 있다라는 그런 이제 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삼성 같은 경우도 삼성 SDS를 통해서 지금 자체 챗GPT 프로그램을 이제 공개하겠다라고 예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가전 제품에 뭐 소형 뭐 생성형 AI를 뭐 추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를 할 만큼 AI에 대해서 관련된 분야에 확대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AI 같은 경우 이제 기업용 시장에 아마 우선적으로 적용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픈 AI 같은 경우는 챗GPT를 뭐 지금 MS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기업용으로 챗GPT4를 좀 더 개량을 한 그런 모델로 B2B에 진출하겠다라고 지금 밝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향후에 뭐 B2C보다는 B2B 중심으로 아마 주력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라고 보면 이런 이제 B2C와 B2B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에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이걸 전문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과 같이 협업하는 형태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에는 뭐 문자뿐만 아니라 이제 음성이나 그다음에 영상과 같은 그런 쪽으로도 이제 AI가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 중심으로도 같이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이제 플리토라는 회사를 갖고 나왔습니다. 뭐 AI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말을, 그러니까 이런 언어 데이터가 이제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리토 같은 경우는 한국어에 대해서 언어 데이터를 국내 최다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주요 외국어에 대해서 번역 관련된 플랫폼, 그다음에 뭐 소수 언어에 대해서도 번역을 제공할 만큼 번역 관련 플랫폼에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언어 데이터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검증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직접 만든 그런 언어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 데이터의 신뢰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 여러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이 이런 언어 데이터를 공급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외국계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글을 어떻게 보면 사용하기 위해선 한글 관련된 이런 번역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거를 하기 위해는 플리토가 가장 적합한 그런 기업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AI를 할 때 한국어를 가르칠 필요도 있고 아니면 영어를 다시 한국어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도 존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런 한국어 관련된 언어 데이터를 강력하게 갖고 있다는 것은 향후 AI 시장이 뭐 좀 더 확대가 될수록 관련된 데이터의 판매 성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상반기 실적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하반기 이후엔 상당 부분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뭐 기관이 최근 6거래일 동안 꾸준히 순매수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흐름 자체가 박스권에서 지금 계속 등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5,000원에서 4만 원 사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33,000원대에서 33,0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뭐 박스권의 상단인 4만 원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손절은 27,000원에 하시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AI 관련 주제 중에서 플리토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AI 학습을 위한 언어 데이터를 공급하는 업체였습니다.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29,0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